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힘드실 텐데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지 않게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깊은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갱신하고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요셉이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서 무기수가 되기도 하였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고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를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쓰시려고 미리 꿈으로 다 보여주셨죠. 해와 달과 별 자라는 다 보여주셨거든요. 요셉이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그 양 몇 마리 치면서 양의 우유를 짜먹고 치즈를 만들어 먹고 죽을 끓여 먹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워야 되겠기에 요셉이가 감옥 갈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부인의 마음이 막 유혹을 하다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게 됐는데요. 요셉이 그래서 감옥 가서 무기수가 됐습니다. 무기수로 있는데 성경 시편 105편 17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군들을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가 총리가 될 때까지 왕의 꿈에서 총리로 부름받을 때까지 발에는 착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허리에도 쇠사슬 묶인 가운데 그 감옥에서 총무 일을 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이가 총리로 있다가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큰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요셉이 그 형들 앞에 간증하는 모습 보면 형님들이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낸다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요셉이가 우연히 팔려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 들고 기근 들고 가족들을 만나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었죠. 요셉이가 총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는 참으로 팔려가기를 잘한 것이지요. 감옥 가기도 잘한 거고요. 왜? 경제를 배우고 감옥과 정치를 배워야 되니까요. 그 감옥에서 만나졌던 장관이 2년 전에 전직을 해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2년 후에 요셉이 30살 딱 돼서 고위직 올라가도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 바로왕이 꿈을 꿔놓고 해석할 자를 찾고 있을 때 감옥에서 기가 막히게 꿈 해석하던 요셉이 딱 기억이 난 거죠. 그 장관이. 그래서 요셉을 소개해서 바로왕 앞에 딱 세우잖아요. 요셉이가 급히 이제 불려나갈 때 제수복을 막 갈아입고요. 수염을 깎고요. 제 추측입니다. 아마 향수까지 딱 뿌려가지고 왕 앞에 딱 서야 되니까요. 그래 요셉을 왕 앞에 딱 세웠는데 바로왕이 요셉에게 너는 꿈 해석들을 꿈을 들으면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아, 제 주특기가 꿈 해석 아닙니까? 제가 꿈꾸고 형들의 꿈 얘기해서 미움 받아 팔려왔고 저 장관 꿈도 2년 전에 제가 알아봤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은 자기 뭐 잘난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 큰 그릇이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들마다 거리마다 성탄절 캐롤송이 나오고 찬송가가 많이 불려지죠.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109장을 펴놓고 보면 109장 바로 밑에 조셉 모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818년도였으니까 지금부터 한 203년 전, 3-4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818년 성탄 시즌 다가왔을 때 한 성탄절 일주일 앞두고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시가 있다고 그래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시는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츠부르크 시 외곽의 변두리에 조그만 마을에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농촌 마을에 조그만 교회겠죠. 해마다 이제 성탄절에 다가오면 큰 도시의 큰 교회에서 성탄 축하 공연단이 와서 순회를 해주면서 시골 교회들에 이렇게 성탄 문화, 성탄 축하 공연을 해주고 다녔는데 해마다 성탄절 일주일 앞두고 이 니콜라스 교회에서 도시 순회 공연단이 와서 성탄 축하 공연을 해주고 그날은 마을의 축제 분위기로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축하 축제를 한대요. 1818년 12월 이제 한 28일쯤 됐겠죠. 성탄절 일주일 앞두고 역시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성탄 공연팀이 오도록 돼 있는 약속된 날 교회 성도들이 좀 모여가지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 교회에는 조셉 모르라고 하는 총각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었다고 어떤 분들은 신부님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성도들 참 청소하는데 발로 밟는 풍금이 있었는데요. 이 풍금이 고장이 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축하 공연 꼭 이 풍금이 필요한데 풍금이 고장이 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잘츠부르크시에 풍금 고치는 기술자를 빨리 불러가지고 오늘 저녁 공연하기 전에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풍금을 전부 마룻바닥에 해체를 해놓고 수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하다가 할 수 없이 교회 안에 풍금을 온통 해체해놔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성도 집에 좀 집을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성탄 축하 공연을 했대요. 찬송가도 부르고 캐럴송도 부르고 아기 예수 말구이 탄생하는 장면을 성극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축제를 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저녁이 돼서 조셉 모르 목사님이 모든 성도님들 다 돌려보내고 잘 가시라고 공연단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너무 그 성탄 문화축제에서 아기 예수 말구이 탄생하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교회 사태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시지 않고 언덕 그 야 뒷산의 언덕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깊은 밤이었겠죠. 아마 18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의 말구유에도 광경이 아마 이렇게 하늘은 별이 반짝반짝하고 마을은 고향에 잠들어 있는 밤이 아니었을까 하고 묵상 기도를 하는데 시상이 막 떠올랐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불을 켜가지고 그 기도하다가 받았던 시상을 기록을 했는데 마치 그 교회에 니콜라스 교회에 학교에 음악을 가르친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그 시를 보고 곡을 붙였는데요. 일주일 후에 성탄절이 됐잖아요. 성탄절이 됐는데 그날까지도 이 오르간이 풍금이 고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에다가 첫 이제 음악을 예배 드리면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좋은 찬송이니까 그 이후에 급속도로 이 찬송이 유럽과 전 세계를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성탄절 되면 늘 찬송 부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참 풍금이 고장나기를 잘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풍금이 만약에 고장이 안 났다 그럼 성도 집에 갈 일이 없고 교회에서 그냥 공연했겠죠. 공연을 돌려보냈으면 목사님이 뒷산에 올라가지 않고 기도 안 했으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름다운 찬송가가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풍금이 고장난 것 때문에 교회 교회에서 할 수 없어서 성도 집을 빌려고 성도 집에서 공연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받아서 다 돌려보내고 목사님이 언덕 위에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고 마을을 내려보면서 묵상기도 했기 때문에 그 시상이 떠오른 거예요. 풍금이 고장나기를 참 잘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래서 그 찬송가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중직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있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가끔가다 고장날 때가 있죠. 건강에 고장나기도 하고요. 경제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요. 가정에 고장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고장나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또 고장나는 안타까운 일도 있기도 하고요. 이 뭔가에서 자꾸 이렇게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뭔가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고장 날 때에 굉장한 갱신과 굉장한 다른 차원의 뭘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복음 전할 준비만 딱 돼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고 믿어요. 전도 안 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되어집니다. 고장 났을 때 그때 곧 기회입니다. 막 부흥이 안 되어지고 월세도 잘 못 내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당하고 어쩌면 하나님 굉장히 갱신과 더불어 군병이 나비로 바뀌어져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저는 그랬어요. 뭐 정말 국수도 먹을 형편도 안 되고요. 완전히 바닷가에 내려가 버렸는데 그때 집사람 사모가 입이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 매달리니까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라면 주고 연탄 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라. 현장에 내려가서 복음 전을. 그때 제가 큰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능력 안 믿고 말이죠. 제가 인본주의로 가정의 어떤 경제 문제 해결을 못다가 알바로 뛰어다니고 말이죠. 대책 세우고 그 참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인 기름 부음 받은 목회사, 목사한 가정을 먹여줄 형편이 안 돼,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알바 밤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었어요. 제가 불신앙이었어요. 그거 회개하고요.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지 문 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얘기할게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저를 완전히 180도 바뀌게 해서 저에게 찬란한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에 계속 문이 열려지고 생명,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 있죠.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부흥이 안 되어지고 전도가 잘 안 되어져서 고민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중직자분들과 성도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앞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제시할 텐데요. 성경구절 한 20가지 정도 이해만 하면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몇 장 몇 절에 뭐 있다 이해만 하면 돼요. 적용만 시키면 돼요. 우리 힘 빠지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미자리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중직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되어집니다. 축복을 받을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정리되어 준비되어서 생명 살리는 우리 모든 목회자분들과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